당신 성격상 밀어붙이는 성격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스트레스 받는 거야. 내가 뭐 나 당신은 항상 내보고 소극적이다 뭐 빨리 안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. 내가 늦고 소극적이다 라는데 소극적인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현장 답사해야 되고 뭐든지 빨리 해야 되는 스타일이니까 물론 내가 그 마음도 이해를 해요. 이해는 하지만 근데 조금 우리도 이제 천천히 되짚어가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. 아니요 그거는 내가 IQ 180이잖아요. 창의지수 한 300 된다고. 그만 있어요 내가요? 또 뭐예요 내가? 노력의 달인. 그건 숫자로 표현 못해. 우리 역사상 내 못 따라해.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. 다 해왔잖아요. 그거. 그 하는 일 다 좋다 이거예요. 그런데 내 생활 해본 적 있냐고. 아이고. 내 인생도 나 살고 싶고 내 지금 내 소녀 시절에 내가 그 글 쓰고 싶고 좀 이해 되잖아요. 그 글 쓰는 거 이게 지금 저 사업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내 사업이. 나는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혼하고 싶다니까 정말. 이혼하고 싶다니까 정말. 이때도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말 하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혼이 다른 사람은 다 갈라서도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.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업이나 신경 쓰니까 내가 이혼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아 이혼은 그런 사람 사지 마서 제발 그런 사람 그런 게 그런 말은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. 그런 거는 졸업 입력이 하면 안 돼. 우리는 죽을 때 하다 네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고. 태어나도 우리 또 살아야 돼. 우리는 지금 아시겠어? 1년만 안식일 달라고요. 어이 그거는 말이 안 되지. 아이 그건 아니고. 그건 아니고. 그럴 생각 좀 해야 돼. 내가 사업 해놔 놓고. 당신 내 꿈을 그러면 내 꿈을 접으란 말이에요 그러면? 아 80살까지만 내 사업 해주고 80 넘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. 80까지. 아이고 야 이거 진짜 와. 내 80까지만 딱 도와주고 내 그대로 확 밀어줄 테니까 나도. 내가 오죽했으면 안식년 달라 했겠어요. 안식년, 1년. 1년만 주세요. 네, 이혼하고 싶다니까, 정말. 1년이다. 당신이 평상시에 참 열심히 하고 너무나 노력하는 걸 잘 알아요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열심히 하니까 평범한 나는 힘이 드는 거예요. 급한 마음 제가 다 알죠. 그렇지만 나도 당신 때 할 만큼 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 나도 내 삶을 찾고 싶단 말이에요.
생각이야 또 그럴 수는 있겠네요. 와. 와.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렇게 나가면 당신이 좋아할 거야 싶어서 뭐 당신의 의견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나갔는데 그 당신이 그거를 30년 동안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하니까 참 내가 좀 무식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참 철없었네요. 참 죄송합니다. 지혜롭습니다. 그러면 사업을 한 1년 좀 미루고 한 1년 정도 내줘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어요? 네, 좋습니다. 내가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내 1년 내 사업을 내 미루고 사업을 내 미루고 내 당신 도와주겠어. 오! 와, 찐이다 찐! 대상! 그러면 이제 뭐 없는 거예요? 그러면 반납할게요. 아이 감사합니다. 아이 감사합니다. 잘 됐다. 대상 맞습니다. 역시 당신은 참, 뭐 나한테는 이런 말 할 수 없는 참 스승이자 예. 구세주죠. 항상 그렇게 내 다시 한번 내가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. 열심히 하는, 그런 열심히 아니고. 천천히 열심히 해볼게요. 네. 천천히. 너무 지혜로우시다. 이혼이자 이혼. 앞으로 이 자도 끊지 마세요. 이. 리얼이다 찐. 앞으로 이 자도 꺼내지 마세요. 막 완투할 이 자도 꺼내지 말고 우리는 일단 그 사람 아시겠습니까? 네. 네. 감사합니다. 후. 멋지다. 와, 찐이다, 찐! 대상! 아내 편을 생각하지 않고 내 편을만 항상 생각했거든요. 얼마나 힘들었을까 계속 많이 했습니다.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. 이거 듣고 이거 그치 듣고 다니고 그치. 노벨상보다 더 귀중한 상이에요. 노벨상은 1년에 6명 받지만 이건 한 부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이걸 소중히 여기는데 제가 그 말을 했으니 얼마나 충격 받았겠어. 앞으로 1년은 아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제가 적극적으로 외주를 할 것입니다. 지금껏 잘 소통하고 잘 된 것 같지만 진심으로 소통한 날이다 이렇게 좋겠어요. 오늘 죽었다 살았다